송 예디가 불렀나요? 좋다 하셨고요. 김주연님 헉 예디 목소리예요? 박용재님 오 새로운 로고송이네요. 김학생님 스피커 귀신스러운 게 맞는 듯. 명란젓 코나님 아 맞다 다큐 3일에 예디 나레이션 하셨나요? 올빼미 버스인가 거기서 예디 목소리 들은 것 같은데 식당에서 밥 먹다가 목소리만 들었어요 하셨네요. 네 다 맞습니다. 로고송 제가 부른 거 맞고요. 새로운 로고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피커 귀신스럽다고 하셨는데 뭐 듣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네. 귀신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큐 3일 다큐 3일에 제가 나레이션을 했죠. 당신이 잠든 사이 올빼미 버스 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야버스를 타는 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심야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참 이 시간에도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께 참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로고송 다시 듣고 싶으시다고요? 또 듣고 싶죠? 내일 들으세요. 자, 대신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들으세요. 자, 7704님의 신청곡이에요. 로꼬 크러쉬의 가마 듣고 올게요.